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PNT라는 종목을 볼 건데, PNT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2차전지 애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대장이라고 하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애들도 놓고 보면은 와, 좋아요. 물론 얘네들이 막 굉장히 오랜 시간 가격적인 조정, 기간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의 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들 그걸 뭐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얘왜 올라가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뭐 환호를 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을 건데, 아, 다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장과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조금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이 밑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멀죠. 근데 그거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PNT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주 언급했던 게 뭐였죠? 수주 잔고가 조 단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킬 거다. 실적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가 찾아보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솔직하게 또는 뭐라 할까요? 깔끔하게 움직이진 않죠. 예.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결국은 이제 시장의 흔들림에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PNT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수주 잔고는 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시장 환경이 변했어요. 전기차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PNT가 수주 잔고를 잡을 때 전기차가 활발하게 많이 팔렸어. 그래서 막한 달에 100대가 팔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60대가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는? 전기차를 내가 100대를 생산하려고 수주를 이렇게 따라 만들어 놨는데 생산이 안 돼. 이게 계속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장을 어떻게 됩니까? 수주한 거를 취소하든지 계약을 조정하든지 이런 액션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지는 이 주가의 상승 흐름과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현실성에 조금 이격은 있더라, 괴리는 조금 있더라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부품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산 요청을 한 거죠. 현대차도 유럽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생산 비중을 30% 목표량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막 100대 팔 거를 목표로 해놨는데 한 70대로 팔겠다라고 목표를 줄인 거고요. 볼보라든지 다른 애들도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조금 딜레시켰죠. 연기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기차를 조금 많이 판다라고 했을 때 충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돈을 몇백만 원씩 내주니까 갈아탈 만하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조차도 안 주는 나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조금 계속 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더 비싼 전기차를 굳이 살까?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조금 효율성이 좋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죠. 충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화재까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의 흐름이 그 전기차의 시장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천천히 천천히 반영이 되고 이전부터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까지 밀려 내려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회복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가 다시 활발하게 뭐 예전처럼 미친 듯이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2차 전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은 여기에서 접근을 했어요. 여기서 좀 접근을 해갖고 대충 요 정도 라인이고 이 6만 원이 이전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이었잖아요. 이탈이 되고 저항받고 저항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가 나오는지를 좀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만 원 언저리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해 놓은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한번 7만 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꼬여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완벽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초입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요 6만원 라인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 7만원 라인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번 여러분들이 비중만 잘 조절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눌리더라도 여기 구간에 지지라인 다 세팅을 해놨죠. 2평선으로다. 그 라인의 지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강래TV 공식 채널은요. 아침부터 저희가 뉴스라든지 이런 뭐 종목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스스로도 또는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오늘 어떤 걸 매매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속임없이 숨김없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는 이 종목 보고 있어요. 이거 매매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주도주고 테마의 대장이에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원준이라는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 원준은 뭐예요? 저희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이야 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온테크가 대장이에요 라고 여기다 올려놓고 뒤에 숨어서 원준을 매매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우리 이거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는 뭐 공개하기는 어렵죠. 예, 저희는 VIP 회원님들의 고유 전용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하기 어렵고 그냥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공식 채널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메타의 대장이었던 누프렉스도 오늘 매매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매매하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매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식 채널은요 무료예요.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요 댓글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